저에게 러셀은 동력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력기가 흩어진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는 것처럼 러셀도 저에게 수능 공부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이지원입니다. 1년 동안 노력했던 거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행복해요.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게잘 맞았기 때문에 자습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될것 같았기 때문에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관리해주는 러셀 평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러셀에서 공부하면서 매일 표준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셀에서 공부하면서 저녁 시간까지는 항상 수능 시간에 맞춰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치러지는 국어 시험과 점심 식사 이후 치러지는 영어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습관의 개방형 구조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항상 진심 어린 격려를 통해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의고사 이후 총평을 적는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문항별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9학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 바로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고3 때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않았다는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 과목을 메가스터디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국어는 김동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를 푸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지문에 호기심을 갖고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수학은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보기 전에는 절대 해설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한 이후에는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에 나온 모든 풀이법을 익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매주 발간되는 시사 잡지를 읽으며 시사 상식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흥미를 갖지 않았던 생소한 주제의 기사도 꼼꼼히 읽었는데, 저는 그러한 경험이 논술 시험장에서 어려운 글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하루 종일 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검토를 받으며 대입 논술의 기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결과와는 무관하게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러셀은 동력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력기가 흩어진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는 것처럼 러셀도 저에게 수능 공부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최선호 담임선생님은 비타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험 생활에 체력 관리를 위해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는 것처럼 저에게 담임 선생님께서는 비타민처럼 항상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